사장님.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염려 사러 오신 거예요? 오리나무 열매. 네가 고에다 준 거였어? 좀 전에 사장님하고 너 하는 얘기 들었어. 네가 나 주라고 여기다 갖다 준 거였니? 네. 왜?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묻잖아. 전에 여기 왔다가 사장님께서 오리나무 열매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. 내가 뭘 구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이딴 짓을 해. 네가 이런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니?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.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. 네가 이런다고 내가 널 용서할 것 같아? 사장님, 사람을 갖고 놀아도 정도가 있지. 약대 상관 잘 다녀오셨어요? 오리나무 열매 없대죠? 사장님, 왜 이러세요? 메스김, 창고 가서 소목으로 염색한 비단 좀 갖다줘. 저걸이 다시 만드시게요? 아, 외무부 심사 내일이잖아요. 어서 가져와. 아, 네. 너 승희 업도인 거 알고 있었냐? 이놈이 그러고도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? 지 애새끼 뱃여자 팽개치고 장가든 것도 모자라서 키우라고 갖다준 지혜를 죽게 만들어! 오랜만에 뵙겠습니다, 아버님. 인사동에는 어쩐 일이십니까? 저 승희 집에 왔다가 잠깐 볼 일 있어 옵니다. 일은 잘 보셨습니까? 뭐야? 자네가 귀국했다는 얘긴 들었다. 왜 잘 지냈더나? 예, 저 들어오자마자 대검에 발령이 나서 정신이 없습니다. 뭐 바쁘면 좋은 거 아이가? 내가 이런 말하는 게 어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기왕에 봤으니 말을 안 할 수가 없다.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편하게 하십시오. 승아 말이다. 전에 잡지에는 사진에 찍힌 남자가 박검사였다고. 예. 하지만 걱정하실 만한 사이는 아닙니다. 그래만 내 여러 말 안 해도 자네가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한다. 아, 우에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 결혼돼야 안 되겠나? 찾고 있는 중입니다. 방금 전에도 선보고 왔고요. 아, 글라. 저기 아버님. 와. 승희 말입니다. 아, 승희가 와. 아, 승희 소식이 궁금해서 그러는 기가. 승희 잘 있다. 아, 예. 자네가 승희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 건 내가 잘 안다.